네, 안녕하세요. 제표입니다. 자, 이번 방송은 프로듀스 101 시즌 2 옹성우 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프로듀스 101 시즌 2 옹성우님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막 이렇게 아, 룸라자님, 어서오세요. 와, 제 그림 보러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룸라자님 그림 보러 오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역시 센스. 야, 역시 룸라자님 센스. 야, 이거 하나 더 그려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룬라자님께서 오셨으니까. 호호, 이걸 한분더 그려야 하나요? 이거. 아, 프로듀스 101 엄청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네, 오늘 11시 퀴즈 방송입니다. 네, 그린 퀴즈입니다. 그린 퀴즈. 맞습니다. 네, 지난번 했던 거 있죠? 네, 똑같이. 그린 퀴즈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번 그린 퀴즈는요, 단어에 대한 퀴즈입니다. 단어. 예. 지난주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우왕좌왕이면 제가 오른쪽에 왕, 왼쪽에 왕을 그립니다. 우왕좌왕. 기억나시죠? 예. 그린 퀴즈. 네. 지난번, 왜 우왕좌왕 그렸던 거. 예, 그런 식으로. 자, 심쿵할 준비 되셨습니까? 빠져듭니다. 예. 그분의 눈에 빠져듭니다. 오! 오! 눈. 예, 빠져들었죠, 눈에?
자, 그분의 입술에 빠져 드십시오. 자기야,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망 짓거리를 무슨 망 행동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망 행동을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심쿵하셨죠? 그죠? 네, 잠시 심쿵하신 걸로 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바타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아바타 2? 아 2 하니까 생각난다. 오늘 그 1시 방송 때 예, 오늘 영화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터미네이터 2. 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1시 방송 때.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나네. 예, 역대 영화 2 중에서 예, 영화 2 중에서 원을 뛰어넘은 2 영화 유일하게 두 개. 예, 어떤 영화냐? 첫 번째 터미네이터 2. 그다음에 다크 나이트. 아, 이 두 영화가 유일하게 예, 2임에도 불구하고 원의 영화를 뛰어넘은 영화. 예, 그 얘기를 오늘 1시 방송 때 하고 있었죠. 열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1시 방송 때, 네. 아니라고? 땡이라고? 미안합니다. 아무튼, 네. 아, 그 외에 나머지 영화들은, 예, 2가 1을 뛰어넘은 게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죠? 네? 아, 개인적으로 아이언맨도 3이 2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언맨은 1이 최고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다 개인적인 거겠죠. 예. 아이언맨 또 1이 그냥 제일 나은 것 같고요. 2? 2는 좀 예, 아무튼 예, 또 오락용으로 가다가 예. 3이 제일 좋습니까? 아무튼 네. 열띤 토론을 또 여기서 또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제 얘기는 1시 때 예, 그런 열띤 토론을 했다는 거죠. 예, 다시 또 여기서 또 예, 열띤 토론을 하기는 예. 아 딩가님 예. 터미네이터 인정. 아 네? 아니 아바타 2가 망한 거 아니냐고요? 자, 아무튼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프로듀스 101 시즌 2 옹성우 님을 보시고 계십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예, 아직 여기 하지도 않았는데 예, 지금 시간은 예, 벌써 다 끝났네요. 예,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예.